고 기탁 형님 같았어. 이건 분명하다. 분명 의리다. 너도 열 있냐? 어제 좀 무리했나? 아, 송이원아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있냐? 너 지키랬다. 내가 애냐? 나 나갔다 올게. 안 돼. 나석철, 너 포기 안 했어. 아이 짜식이. 근양님도 기탁 형님 사고도 다 나석철이 한 짓이 분명해. 너까지 다치면 나 기탁 형님 못 본다. 안 다친다. 약속할게. 무슨 일 생기면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마. 됐지? 무리다. 이건. 아 참! 근데 너 어제 나 어떻게 찾았냐? 어? 위치 추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았냐고. 역시 내가 동생들을 잘 키웠어. 아주 똑똑해. 이제 여기 괜찮은 건가요? 수십 번 연습했어요, 괜찮아지려고. 더 괜찮아지겠죠. 난 언제쯤 괜찮아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이제 다혜씨만 분명히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다만 다혜씨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줘요. 언젠가 다시 가족을 찾고 싶다든가 그게 아니라도 뭐든 그땐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그런 일 생기면 꼭 부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공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다혜 씨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이제라도 끝내요. 나처럼 상처 주지 말고. 벌써 마음 정리가 끝난 건가? 이젠 내 몫입니다. 두고두고 살면서 갚아야 할. 마부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참장님.
지금까지 모두 당신의 짓이지!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딱 한 개만 먹는다는 것이구만. 거짓말.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수줍게 커피 한 잔 드리려고 왔다가 제가 직원 복지 시설에 대한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아주 미쳤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야, 백화점이야? 야, 외나무 다리다니인데 여기서 자주 보네. 이점장, 송희연 효과니 직원 복지니 뭐니 해서 매출이 올랐다고요? 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잘 됐네. 이점장 덕에 우리 백화점 아주 좋은 값 받을 수 있겠어. 다음 주 주주총회 때 매각 결정 확정할 겁니다. 매각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 보면 너만 이 회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 나한테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 회장님이 순순히 보고만 있을까? 회장님이 반대하셔도 다 방법이 있고. 이제 겨우 안정돼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는 계속 값어치 올리세요. 수고하시오, 그럼. 그나저나 나석철 한놈 잡는데 왜 이렇게 더디어? 나석철이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저... 살해 혐의? 이 비밀 계좌를 나석철에게 빼앗기면 다혜까지 위험해져. 그래, 다혜한테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치만 우리가 잘하는 걸까? 영영 오빠의 존재를 숨기는 게. 난 이미 죽었고 줄 수 있는 게 상처밖에 없어. 그 돈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질 뿐이야. 곧 나석철은 잡힐 거고 돈 얘기가 아니라 한기탕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엔 오빠마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 그렇지만 송희연, 신다혜 두 사람 다 씩씩해졌고 늙은 우리 아버지 한나까지도 씩씩해. 우리 둘 다 없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잘 버티고 나갈 거라고. 다혜한테 말해주고 싶어. 누구보다도 널 사랑한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도 실은 그러고 싶다. 그 애한테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 얘기 꼭 해줍시다, 우리. 이제 두려워할 시간도 없다고. 이거 좀 봐봐. 이건 러브레터가 아니잖아. 뭐지? 진짜 이해준을 아는 사람인가? 한영이 봐도 그렇지, 그지? 마희 씨한테 물어볼까? 네, 진짜 이해준이 내부에 심어둔 스파입니다. 그럼 내가 가짜인 걸 알고 있단 말인가? 글쎄요.
그런 건 본인이 직접 알아내셔야죠. 거참 막판인데 인심 좀 팍팍 쓰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내가 만든 것들을 지키려면 이제 진짜가 되어야 해. 자넨 이미 진짜보다 더 진짜야. 이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 그러고 보니 난 정말 내 식구들한테 해준 게 없네. 치, 해준 게 왜 없나 이 사람아. 아이, 밥 먹는다더니 고장 여기야? 아이, 제길이 저 자식이 만든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게 아니야. 아,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어? 아이. 짠. 내 간판. 이게 어떻게 돼? 설마. 적자에 빚도 쌓이고 가게를 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수했어. 한영 동생들 공동명의로. 누가 이딴 거 부탁했어? 이건 내가 꼭 합법적으로 되찾아 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한영 때문이 아니야. 다혜를 위해서지. 뭐? 백화점 아니면 남편 추억할 곳도 없는 여자야. 이 판마저 다혜한테 상처로 기억되는 건 싫어. 살아있을 때 우리 셋이 함께 만난 유일한 공간이잖아. 좋은 추억으로 바꿔주고 싶어. 이런 팔불출. 한기탁 셰프님 아니면 누가 날 도와주겠나? 에이, 형님. 여기 주문이요. 이제야 정말 돌아온 것 같네. 우리 시스터 감동받아갖고 울컥였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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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라. 알았어. 뭐해 한 사장 안 불고. 한 사장? 아니 그래! 불자! 나야 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역사적인 날 한 카트를 싹 박아야지. 자, 이거. 아, 자, 자,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뿌여? 아. 오, 오, 잘 나왔네. 어? 떠올리는 네 달콤한 내 꿈에 나타난 내 꿈에 벗어 못생겼네. 시간들이 너무 길어도 언젠가 나아지겠죠.
좋겠네. 야,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재기업 하겠냐? 몇 달 팬 안 잡았다고 정신머리 쏙 빠져가지고. 당장 정신무장부터 실시한다. 실시! 예, 실시! 당황하지 마라. 당황을 하지 마라. 응? 우리 시스터가 이 사람을 위축시키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 역시 한기탁 성님 핏줄!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너나 잘해. 네가 여기서 제일 문제야, 어? 너 설탕, 소금, MSG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리나 열심히 해! 애들 군기 잡지 말고, 이 자식아! 보고 있지? 광기탁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법 인수자가 이해준이라고 선진백화점 점장이랍니다. 선진백화점? 그때 한기탁 밑에 놈도 끌고 계집구하러 달려온 그 놈입니다. 이해준과 한기탁이랑 아는 사이다. 다녀왔어요. 늦었네요. 나 기다렸어요? 네. 집에 식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식구? 그럼 쉬세요. 내일 저녁에 나랑 같이 밥 먹을래요? 떠나기 전에 나랑 마지막으로 밥 한 번만 먹어요. 꼭 나아졌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이제 우리 한나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혼자 학교 잘 다니는 거야? 되도록이면 친구들이랑 큰 길가로 다니고 낯선 사람이 말 걸면 주변 어른들한테 꼭 먼저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 어디예요 이렇게 엄마,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지? 아, 알았다고요. 아저씨도 잔소리 되긴 한데. 우리 아빠지. 알았어요, 윤석아. 이제 여기서부터 혼자 갈 수 있지? 네. 혼자 가라고요. 아저씨도 출근해야지. 알았어요. 잠깐!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차비는 줘야지, 아가씨. 응? 응. 쭈꾸미 같아.